Times. 기타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7이냐 59냐.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7이냐 59냐. 네, 5759.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59를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57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사실 두 뭐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 세계관이 그들로 딱 좁혀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딴 기타가 안 보이죠. 네, 그래갖고 지금 기타는 57이냐 59냐 두 개밖에 없다. 네. 이러다 이제 또 팬더가 나오면 기타는 팬더 기프트 두 개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거예요. 나올 거고요. 그 뭔가 근데 지금 그 5759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력한 게 뭐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깁슨에서 가장 원하는 사운드를 제일 잘 그 재현해내고 있는 깁슨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운드가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깁슨의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말 그대로 레거시의 가장 가까운 사운드. 지난 시간에 59는 정말 가슴을 뚫어주는 너무너무 속 시원한 게인 덕분에 저희가 뭐 뚫어뻔 게인이다 뭐 미제다 무슨, 뭐. 네, 뭐 미게인 미제게인이 최고다 뭐 미게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과연 57은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어차피 픽업은 똑같거든요. 예, 네, 똑같습니다. 희한해요. 이런 포인트에서 다른 이제 근데 소리가 다를까? 사운드적인 요소가 목재도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몰 헤드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이아몬드 네, 쪼개진 스플릿 다이아몬드인데 네, 그렇습니다. 머리통이 좀 크죠. 자, 요거 바로 그러면 스펙 한번 살짝 예. 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긴 더럽게 무겁네요. 예. 네, 769만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0cm 지난 시간보다 조금 크고요. 네. 무게는 4.13, 59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네. 두께는 4852로 동일하고요. 12프레트 뒤돌려도 81로 동일합니다. 근데 바인딩 때문에 더 두꺼워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느낌이. 약간 근데 사실 있긴 있어요. 두께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48의 조감이 51인데 얘는 약간 그거보다 배가 조금 더 나오는 느낌이 있긴 느낌 있어요. 네. 바디가 그 탑이 지난 시간에 이제 투피스 피그드 메이플 탑이 올라갔잖아요. 네. 얘는 없습니다. 네. 바디 그냥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니트로셀룰로스 라코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역시 네, 똑같고요. 청키 C쉐입 넥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5cm 미디엄 C쉐입 넥이고 네, 헤드머신은 클러스는 와플백입니다. 이게 와플백이죠? 네. 말 그대로 나일론 너트에 네. 그리고 42.85mm의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본입니다. 여기 네. 차이가 있네요. 지난 시간에 로즈 인디언 로즈우드 네. 하이드글루 핏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퍼프레 전부 동일하고요. 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이 두 개가 장착된 것도 동일합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 역시 동일한 스펙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차.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 탑의 유무 그리고 뭐 지판 뭐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장. 네, 그리고 그 이제 스플릿 다이아몬드 헤드. 네. 그래서 요렇게 살펴본 바 뭐 네. 사실 점수 아니 그 사운드의 차이가 크게 날 만한 포인트는 없는데 네. 또 들어보면 되게 달라요. 55가 지금 최근에 했던 57을 보면은 19년도에 있었던 57 레스폴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가 있었는데 요게 선생님 깁슨 골드바 네. 저는 입맛 또는 옛날 통닭 약간 빈티지한 성향 9.0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있었던 57 레스폴 골드탑 리이슈 이거 549만원이었거든요. 얘 가격은 좀 저렴했어요. 둘 다. 지금이 지금 최근에 했던 57 중에서는 최고가입니다. 769. 이거 리이슈 549만원짜리는 선생님 다크나이트 저는 577이 네, 그래서 9.5,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자, 오늘은 57 과연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네요. 조금 사운드가 단단하고 심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심플해요, 되게. 네. 약간 공갈빵 사운드 네네네, 있고요. 네네네, 살짝. 그러게요, 공간 느낌 좀 나네요. 네.
레드락 팬더 앰프의 로얄각입니다. 어이씨. 뭐 끝날 생각을 안. 이 12프렛 언저리가 이게 서스텐이 길리가 없는데. 조금 더 빈티지한 맛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성향에 따라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59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하고 심플한 느낌을 원하시면 57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예. 네. 이 마샬을 일단 들어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샬 개인. 마샬 개인이고요. 안 끝나 안 끝나. 너무 좋아요. 네. 자, 공간계 소리를 듣기 전에 이 57에는 코러스가 내장돼 있죠. 아,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가 지금 네, 아무것도 센터에. 없는데 공간계 뭔가가 같이 있는 것 같아 이 느낌. 진짜 공간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좋습니다. 시원해서 시원해서 탈인데. 시원해. 반주에다 묻혀 갖고 미치겠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잠시 코드 꼬여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꼬여도 돼. 오늘도 시원하게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네,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59와 확실히 비교를 해서 들어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빈티지 쪽의 성향에 조금 더 가 있지 않나 라는 저는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선생님 연주하시면 어떤 느낌 드셨나요? 이게 그 59보다 기름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기름 상태가 더 안 좋다? 네, 기름이 더 나쁜 기름이야. 아, 그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네. 아, 기름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더 안 좋아. 네. 굉장히 오해를 사기 쉬운 네. 발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맛있다. 네. 알겠습니다. 감칠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네, 기름. 아, 기름이 빈티지한 거구나. 네, 저기 기름이 되게 정제돼 있고요. 아, 네. 얘는 이거 한 1000번 튀긴 거야. 안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안 좋은데 그걸 그 미식가들도 못 맞춘대요. 기름이 그렇게 맛있대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칭찬인지 까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꼬맣잖아요. 돌가경의 네. 경까지 사운드 들어봤는데,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갈 거는, 선생님 5759 그냥 둘 중에 한 대를 주겠다고 하면은, 뭘 가져가실 건가요? 57. 57? 네. 이걸 가져가시겠다는 네. 거군요. 번호는? 57? 진짜? 채피디님은? 59. 저도 59. 되게 확신에 차서 건우가 57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네요. 내가 좀 나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솔직히 이누 씨한테 더 잘 어울려요. 이렇게 좀 악하잖아요, 얘가. 아주 그냥 악하고 그냥 1000번 튀기고 안 좋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슈퍼 살롱 안 하십니까? 아, 예, 곧 개장. 날씨도 풀렸는데. 네, 이제는 천막 걷고 놀 수 있죠. 비 오는 날 천막 치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비 올 땐 위에 어닝이 있으니까. 사실 천막을 더 좋겠네요. 걷어도 되죠. 네. 지금은 추워서 쳐놓은 거였어서 사실. 네, 네, 선생님부터 먼저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몸에 아주 나쁜 기름이 아주 맛있다. 한 술 더 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 약간 그 빈티지한 어떤 성향이 저는 조금 더 느껴진다라는 의미에서 향수를 자극하는 기어, 네. 노스텔기어. 노스텔기어. 네, 네. 노스텔기어 좋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가 36점이요. 네. 네, 그리고 가성비 12점, 그리고 편의성 13점, 디자인 15점 해서 총점 76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5점, 가성비 11점, 편의성 13점, 디자인 14점 해서 73점 나왔고요. 네, 평균 점수는 74.5. 지난 시간에 이제 평균 점수가 꽤 높게 나왔었잖아요. 78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5759가 이제 그 뭔가 점수를 줄 때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만한 요소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엘리트하죠, 기타가.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때문에. 57은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선으로 따지면은 뭐 건우나 선생님이나 57을 선택을 하셨지만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점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약간 그 행간에 있는 그 매력 네, 같은 게 조금 네, 있어서 네. 뭔가 딱히 이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기는 뭐한데 그냥 약간 사람 홀리는 그 네. 무언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는 2대2라는 스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70점대 중반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770인데 정가가 965인데 그렇습니다. 거의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점수가 어쨌든 70점대 중반까지는 뽑아준다. 그게 역시 사운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운드. 그리고 이게 뭐 약간 뭐 유저빌리티나 편의성에서 되게 뭐 좋은 걸 받을 만한 뭐 편의성과 이제 디자인에서 없죠? 딱히 없어가지고 네. 그쪽에서 약간 야금야금 손해를 봤어요. 네. 지금 보면 디자인이나 편의성이나 전부 57 쪽이 조금 더 59 쪽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네, 받았단 이게 말이죠. 좀 약간 무거운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약간 너무 무거우면 편의성 측면에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1점 정도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도 사실 저 그 예쁜 거보다는 너무 올블랙을 딱 보면은 그냥 사실 예쁘게 색상 잘 뽑힌 거는 괜히 가산점 1점이라도 들어가는데 블랙은 좀 그냥 뭐 제자리인 거죠. 예. 네, 디폴트다 보니까 예. 그 U랑 D에서 예. S씩은 좋았으나 UD에서 약간 조금 좀 깎아, 네, 1, 2점씩 깎아먹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자, 오늘 57 이렇게 살펴봤고요. 정밀가경 시리즈 4개 합쳐서 건속가 기준 3,500만원짜리 네, 오늘 재밌게 리뷰를 잘 해봤습니다. 우와. 네, 다음번에도 이런 기어들을 자꾸 스쿼드로 돌려서 맞아. 계속해서 기준점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연주 해주느라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아이고, 잘 네, 다음 시간에도 화끈하게 멋진 연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